올해는 처음으로 산소 예초를 처음으로 이렇게 늦게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소 주변에 돌들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먼저 끈으로 된 예초기로 먼저 예초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 그 중간 부분은 다시 잔디 기계로 깎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돌이 있는 갓부분을 먼저 깎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디깎기와 같은 그 기계는 해마다 기름을 완전히 연소시키고 썰 만큼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썩고 나서 또 기름이 남게 되면 그 기름을 완전히 비워서 없애버립니다.
이제는 뒷부분을 빼고는 거의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잔디가 너무 많이 자라서 1차적으로 한번 자르고 다시 또 밑으로 내려서 다시 한번 더 깎았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대로 돌 주변은 일단은 예초기 끈을 가지고 달려있는 예초기를 가지고 한번 다시 예초를 하고 그 다음 이 잔디 깎는 기계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깎아주곤 합니다. 근데 혼자서 깎으면 적어도 한 3시간, 4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직 산소에 대해서 사실 그 아직 만들지를 않고 산소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산소 주변에 돌로 석축을 세우는 것도 상당히 보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은 하나의 장점이 있다면 하나의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저도 사실 1년에 적어도 한 3차례, 4차례 정도 예초를 합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이 산소를 조성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혹여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말씀을 주시면 제가 소상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거의 한 10여 년 전에 선친께서 자꾸 하시고 모친과 함께 제가 이 선형을 직접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여시 이 동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이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밑에 댓글을 주시게 되면 제가 소상하게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석축 사이에 지금 이 있는 아젤리아 같은 경우 사실 5월 말경에 꽃이 핍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꽃들은 거의 다 졌을 때 이 아젤리아 꽃이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 예쁩니다. 근데 이 사이사이에 사실 그 석축 사이사이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꽃이 피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혹여시 그 이 산소에 대해서 조경이나 특히 제가 작년 같은 경우 여기에 새뜨기가 올라와서 사실 그거를 없애느라고 사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새뜨기 없애는 것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게 되면 제가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뒷부분만 정리하면 마치겠습니다. 이젠 뒷부분까지도 다 완료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산소를 아직 조성하지 않았던 분들은 이렇게 약간 뒷부분을 높게 조성을 하게 되면 관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 평지에다 작업을 해야지만이 괜찮지 저같이 이렇게 약간 뒷부분을 이렇게 높게끔 조성을 해놓으면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래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잠시 뒤에서 한번 잠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뭐 선친 산소 이 자리도 지금 보시게 되면 주변 산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오른쪽이 남쪽이고 지금 이쪽 보시는 곳이 바로 동쪽입니다. 그 다음 왼쪽이 북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연료통에 있는 기름이 휘발유가 완전히 연소될 때까지 완전히 다 채웁니다. 그래야지만이 다음번 사용할 때 시동이
방금 이제 시동이 자동적으로 꺼졌습니다. 다시 한번 더 시동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이 이제 더 이상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복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그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한가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